문서도 들었고. 근데 물론 애들 유아도 하고 뭐 학부모니까는 바쁘기도 하겠지만 엉덩이가 붙어 있을 시간이 없어. 뭐 애기들이 있으니까. 뭐가 궁금해서 왔어? 그냥 신년이라서 한번. 지금 양력으로는 3월이야. 아, 근데 양력으로는 오늘 2월 보름이고. 제가 애기들도 있고 상황이 좀 몇 살, 몇 살? 그래가지고 지 6살, 3살. 근데 신년 운세를 봐주는 그 소개해주는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파주여가지고 파주 거기 몇번 가서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신년에 한번 가야지 했는데 계속 못 갔는데 이제 여기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용문에? 그러면은 예. 봐야 되겠다 하고 온 거죠. 그래도 생일이 메돌이야? 저 10월이에요. 음력, 양력? 양력. 남편은? 7월. 7월? 양력? 양력. 남편은 성씨가 뭐야? 이. 어디 있지? 바보. 나하고 사니? 걔하고 살지? 잠깐만, 무슨. 갑자기. 됐어. 제 생각이 안 나네요. 참 효자인 거야, 남편은. 이기적인 것 같으면서도 효자거든. 몇 남매야? 남편은 형제간이 어떻게 돼? 둘이요. 형 하나 있어요. 이기적인 것 같으면서도 효자라는 말은 쉬운 말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살 때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 메이커고 집에 그런 존재였다가 이제 물론 가정을 갖고 이제 아이를 낳고 자기도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지. 저한테 좋은 남편이죠? 자녀한테도 잘할 것이고. 문서가 금년에는 많이 들어와. 근데 문서도 문서지만 하나 먼저 물어볼게. 누가 돌아가셨어?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 분 계셔? 3년 내로? 저쪽은 아니고 우리 신랑 쪽.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여자는 디옹박 팔자라 해가지고 시집 와서 아이 나면은 집안에 분명히 초상이 3년 내로 누군가 있거든? 얼마 전에, 네. 누가 돌아가셨어? 우리 신랑 외삼촌. 그냥 한 2월? 금년? 네. 뭐 지난달이네 그러면 지지난달. 1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상문을 갖고 들어왔어. 왜요? 저안 좋은 기운인가요? 야, 이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삼촌이다 하면은 외삼촌은 그래도 좀 멀지만 친삼촌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되잖아. 부모 네네네. 사이즈잖아.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부모는 아니더라도 작은아버지, 삼촌 정도들은 부모 사이즈니까 상문이라고 하지. 초상에 외삼촌. 그리고 집안에 누구 어른이 돌아가셨다면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은 3년간 죄인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뭐야 산소 같은데 심요살이라고 하잖아. 옛날에는 그랬대잖아. 산소에다 움막 쪄놓고 매일 거기서 기거하면서 3년 동안. 그러니까 하늘을 못 본다잖아. 부모한테 효를 다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 기운은 남아 있는 거지. 근데 뭐 왕래는 많이 없긴 한데 어쨌든 뭐 외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문서가 좀 많이 들었다. 이사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뭐 문서를 잡아야 되는지, 문서운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한테예요? 자네하고 자네 남편이고 같이 들어오는 그럼 그게 거겠지? 좋은 건가요? 문서라는 건 좋은 거지. 집을 잡는 것도 문서가 들어오는 거고, 차를 사는 것도 문서인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시험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러면 그런 것도 문서가 되는 거고. 뭐 준비하는 거 있어? 준비하는 거?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진행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숫자상으로는 그러지만 양띠들 같으면은 금년에 운세가 참 상당히 괜찮아. 그러니까 뭔가 시도하는 게 있으면 시도해보고 준비하는 게 있으면 진행을 해보고 해. 둘다 딸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 아들 하나야? 아니요, 딸만 둘이요. 6살. 3살. 3살짜리를 아들로 줬는데 딸을 낳았어? 네, 딸이에요. 뭐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거 아니죠? 큰일 아들로 줬는데 딸을 주셨어?
그럴 수도. 그럼 아들 같은 딸인가요? 아마 언니도 이겨 먹을 거야. 네? 언니도 이겨 먹을 거라고. 근데 그걸 참 잘 나긴 했다. 이게 우리가 남녀간에 부부간에 뭔 행위를 해야 아이들이 생기잖아. 근데 그건 아니야. 물론 그게 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삼신 할머니가 계신 거거든. 점지를 해주셨는데 아들로 주셨는데 왜 딸을 낳았지? 이유는 하나야. 집안에 좀 그때 둘째 낳을 시기에 집안에 뭐 초상이 있었든가 부모자에서 아니면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뭐 이렇게 상이 들어올 때는 좀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해.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궁금한 걸 물어봐. 신수 그냥 다 봐주세요 이러지 말고. 궁금한 거.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육아도 해야 되겠지만 궁뎅이가 바쁘다고, 앉아있을 새가 없다고. 그건 굉장히 바쁜 거거든. 돈이 안 되는데요? 큰 돈은 안 되지만 그게 기초가 돼야지. 바쁨이 시작이 돼야지 돈이 되지 무턱대고 되지는 않겠지. 무슨 일해? 저 보험하고 있는데 사실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향후 5년 내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보험인 건 알고 시작했을 거야 아마. 보험이 이제는 다 인터넷으로 하면은 누구든지 싸다는 걸 알아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그렇게 하는데 대략 보험은 좋은 거를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 그리고 보험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렇잖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려면 누구한테 가야겠어? 지인들한테 가야겠지. 근데 자네는 아쉬운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왜 그 일을 해? 그래 돈이 안 되나? 남편 무슨 일 해?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하려고. 사업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남편 이름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제 이름은 돼 있어요. 그래 그게 낫지. 그게 나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삼국지 보면은 삼국지 알잖아? 유비, 관우, 장비, 네. 제갈량 나오잖아. 자네는 제갈량이지 유비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제갈량이 더 유명한 인물이긴 하잖아. 근데 왕은 아니거든 정작. 이건 뭐냐면은 참모로서는 자네 남편이 정말 잘해. 꼼꼼하고 다 일 같은 것도 잘 하는데 참모는 역할은 잘하는데 오너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려면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 같은 걸 그러니까는 자네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다 내고 자기가 사장하는 건 괜찮아. 근데 자기 사주를 가지고 자기가 사업자를 내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자네가 사업자를 냈다면 자네 이름으로 돼 있다며.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하는 건데 제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잘했다는 거야. 그게. 저는 바지 사장이죠. 그렇지. 그게 잘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일은 신랑이 해요. 그렇지. 자네 사주는 대가리가 자네는 대가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도 어떻게 보면 자네가 그 일도 맞는 게 어디 얽매여 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선택을 했는데. 맞아요. 그거는 좀 많이 움직이고 자네가 좀 자존심 구부려야만 좀 돈을 벌을 거야. 근데 자네는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게 그래서 그게 아마 잘 안 맞을 거고. 바꿔봐 그거는. 보험이 꼭 아니더라도. 근데 보험이 우리 신도들도 보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 뭐 팀장급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자기들도 알아. 하락세라는 거. 그러니까 하락세 하는 거 그걸 하지 말고 그건 바꿔보고. 아무튼 남편은 자네가 이름으로 사업을 했다고 시작을 했다면 그거는 강추. 그리고 지금 자네 남편이 뭐 직장 생활도 한대지만 거의 직장에 메리트가 없어. 메리트가 없어. 그러니까 물론 우리네 가정 가지고 있는 남자들 아빠들이라면 다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부양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야. 가정 이제 직장하고의 운이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도 그것도 사업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문서야. 사업자 내는 것도 문서고. 근데 그거는 뭐 미리 내 사업자는 미리 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내면은 힘들으니까 제 이름을 대신한 거였거든요. 근데 잘했어.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어차피 이거는 신랑이 일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 이름으로 사업을 또 하나 할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관계 없지. 아까 얘기했잖아. 문서가 많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자네 이름으로 그 사업자를 돈 내서 뭔가 해도 되는 거지. 사업자 하나 냈다고 해가지고 두 개, 세 개 못 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괜찮은가 해가지고. 문서운이 들었다고 그랬잖아. 그건 뭐냐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시작을 해도 된다는 거지. 세 살짜리 잘 키워라. 세 살짜리 잘 키우라고. 괜찮은가? 좋아. 잘 키워. 몰라, 큰 애보다 그 세 살짜리가 좀 언니보단 더 잘 될 것 같아. 언니도 괜찮은가요? 근데 둘째가 정말 임무를 줬어. 어, 맞아요. 정말 임무를 줬거든. 그건 뭐냐면은 자네네 어떤 집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네가 어디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이 시집안에 이름난 사람이 없어. 자네 그러니까 조부님 때까지. 그 조부님이라면 할아버님까지. 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느 뭐 전주이신지, 무슨 한산이신지, 어디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광주이신 어디이신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지서방 어디이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되게 근데 많이 거기 안 들어본대요. 집안에서 성주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 집안에 뭐라고 할까, 벼슬아치들이 없는 거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름 좀 날린 사람이 없는 거야. 걔는 이름 날리라고 준 거야. 그래서 아쉽다는 거야. 분명히 고추로 줬을 텐데, 아들로 줬을 텐데 왜 딸로 낳았을까. 근데 뭐 여자로도 유명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야,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해먹었었지. 김건희도 어찌됐든 하여튼 영부인 되셨지. 네, 그러니까 뭐 딸이라고 해서. 아무튼 잘 키워. 잘 키우라는 거는 뭐 애가 건강한 이게 아니야. 투자 많이 해주라는 거야. 투자를 해주라고요? 그럼 교육적으로 학원이고 그런 것도 그게 투자지 뭐겠어. 높이 될 거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참 좋아. 다행이네. 이게 너하고 네 남편 안 닮았는 거 없지? 저 좀 닮긴 했죠. 아, 시끄러워. 얼굴만. 아무튼 정말 잘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 신랑은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제 이름으로 사업 하고 있는 거라서 본인 일도 하긴 하는데, 어디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그러면 좀 남편이 괜찮은데? 그게 이제 힘들 때가 왔어. 그 변화가 오는 거지. 움직임이 오는 거지. 왜냐면 우리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잖아. 대부분이 가정을 부양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자기 거에만 몰입하고 싶을 거야 아마. 근데 직장도 괜찮기는 한데, 궁뎅이가 떴다고 하지. 궁뎅이가 뛰었다고. 그러니까 옮겨가야 돼. 옮겨 다녀야 되는 거고. 아, 있어도 메리트 없는. 남편은 무슨 회사 다니는 거야? 뭐 하는 회사? IT. IT 쪽인데. 근데 그쪽도 거의 뭐 하락세여가지고. 몰라. 그래서 그런지 자네 남편도 직장에 그 메리트가 없어. 그래서 자기의 또 다른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지. 아무튼 사업자는 자네 이름으로 냈다면 정말 잘했어. 다행이네요. 그러면 혹시 이사를 하게 돼도 괜찮은가요? 그쪽 터가? 그것도 문서운이 들었잖아. 갈 때도 계약서를 써야 될 거고, 사서 가게 되면 또 계약서를 쓰고, 그것도 다 문서야. 문서가 4개 정도 들어오는 거 보이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집이 아마 움직이겠지.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나갈 때도 뭐 살던 집에서 뭐 전세로 살고 있으면 거기도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냥 문서가 한 서너 개는 보이니까. 그리고 자네가 뭐 또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해봐도 되는 거. 그럼 건강은 좀 어떤가요? 다들 괜찮잖아.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큰 병 없고. 그리고 어르신들 계실 거 아니야, 양가로. 계세요. 네, 다 살아 계시죠. 남편의,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몇 살이야? 아주버님이 지금 46, 두 살 차이 나네요. 금년 내년에 부모님들이 조금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실 것 같아. 남자, 우리 신랑 쪽? 그렇지. 아, 두 분 다 조금.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가 상문이라고 하는데, 아까 뭐 외삼촌은 있다고 네. 하지만 금년 내년을 아부모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 왜 그 본인 시아주머니 나이를 네. 물어봤냐면은. 네. 시아주머니, 그러니까 큰 아들의 그 집안에 네, 큰 아들의 부모들 명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금년 내년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먼저 가실 수도 있는 형국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시부모님들이 다 건강하시다면 괜찮은데 안 좋으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금년 하반기부터 건강이 더 급격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우리가 상문이라고 하는데 자네가 상문을 갖고 들어왔어 오늘. 자네가 그러니까 지난해 집안에 분명히 금년이나 내년에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좀 안 좋으실 거예요. 전에 친정 부모님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셔? 지금 60대 지금 두 분 다 그러신데 시댁은? 시댁은 어머님은 60대시고 아버님은 70 넘으셨거든요. 근데 뭐 건강은 하시긴 하는데 이게 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관리 잘 하시고 하시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밤새 안녕이라는 소리가 있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장남 운세에서 그렇게 부모님이 그러니까 왜 아들이 왜 아들 그러냐면은 그 아들이 그 부모의 명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니까 장남 선호 사상, 장손 선호 사상, 남아 선호 사상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올해 내년 그럼 올해 내년만 조심하시면은 괜찮아요. 그게 한번 크게 바람이 불어올 거니까 좀 가뜩이나 건강 같은 거 잘 챙겨드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운세라는 게 있잖아. 참 좋아. 뭐라도 해봐. 뭐라도?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을 때는 말이야. 자네 지금 하고 있는 그 보험 일도 발로 좀 자네가 좀 뛰어다니면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수그려. 자존심 좀 내리고. 얘가? 이거 하나 계약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20만 원짜리도.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을 거다. 잘 뛰면 그리고 괜찮을 거다. 보험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시간에 구애 안 받고. 그리고 꼭 좀 그렇지 않아요. 해보니까 출근은 해야겠지. 시간 맞춰서. 그 뭐야. 그리고 지금 뭐야. 그리고 또 그 외로는 자유스럽잖아. 뭐 고객 만나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활동적인 일이 자네한테 맞기는 해. 네, 그런 거 같기는 한데. 그리고 뭐 애가 더 하나 더 있다 뭐 더 있을 거 이런 건 없죠? 안 보이죠? 나 봐. 예? 해봐. 열심히 하고는 있잖아 부부간에. 근데 안 생길 걸? 아니. 저는 생각 없어요. 생각 없어. 나 있을까 봐. 나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나한테 너희들이 조심해. 혹시나 너가 애가 더 있을 거 이럴까 봐. 너가 장어신 키고 잘 해. 그럼아. 혹시나 그렇게 해도 애라는 게 안 보여. 그건 다행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라는 거야. 열심히 해봐. 안 생길 거니. 그리고 3살짜리 정말 잘 키워. 너무 잘 낳았어. 다행이네요. 정말 잘 될 거야. 근데 첫째에게는 잘 안 해주시네. 첫째에는 그냥 저런 거 있지. 지고짓은 천상 여자 아마 그렇게 커갈 거야. 공부는 좀 할까요? 공부들이야 뭐 엄마가 극성 떠니까 조금 따라가긴 가겠지. 근데 둘째 놈이 둘째가 거기에 아주 그게 영특해. 혹시 그 연예계 쪽으로도 갈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름을 날 거야 아마. 그리고 벼슬아치 한 사람이 없다고 했었잖아. 네. 벼슬. 잘난 여자들 요새 되게 많잖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심상정 의원도 잘난 친구고 그리고 또 뭐 민주당에 있던 그 누구야 그 앵커하다가 아나운서하다가 그 거기 국회의원 돼서 뭐 지금 뭐 무슨 장관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요즘에 조금 조용하지만 나경원 의원도 좀 그 양반도 잘난 사람들 많잖아. 요즘 쉬고 있나 보네. 아무튼 열심히 해봐. 열심히. 아무튼 자네가 조심해야 될 거는 부모님들 금년 내년에 건강. 자네 형제 중에는 그러면 몇 남매야 자네는? 저는 3남매. 저 여동생, 남동생 다 남동생이 있어요. 몇 살이야? 지금 38. 그 애가 잘 되겠다 하는 일이. 막내 동생이요? 응. 운 들었어. 근데 왜 자네 친정에는 교회 다니셔? 안 나요. 아니요. 시댁이 교회 다니시고 그래? 저희 친정은 그래도 자꾸 십자가가 보이는 거구나. 친정이요? 아니, 네. 시댁에. 십자가가 보여서 물어봤어. 거기는 그 우리 어머님 친정에도 다 다니시고 거의 다 다니세요. 식구분들이.
막내가 네. 철이 나겠다. 어, 막내? 어... 한참 공부하다가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조금... 운이라는 게 운세가 좋을 때는 그 있잖아. 막 이게 자네도 한 40년 살아봤잖아. 대단한 게 막 일이 잘 될 때 있잖아. 그런 게 운세가 내가 참 좋을 때거든. 근데 저는 거의 항상 잘 됐던 것 같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 같은 애들이 재수 없어. 그랬던 것 같아. 되게 이렇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금년에 운세. 금년에 바짝 열심히 남편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고 열심히 해봐. 금년이 금년부터가 상당히 금년이 되게 기대되니까. 그리고 자네 하는 거는 아. 어떻게 그 자존심도 센 것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냐? 오,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애가 있으니까 처음에 그, 이렇게 가면 어. 몇 달 하면 얼마 주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 맛에 갔니? 그건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는 시간 찾다 보니까 딱 그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딱 그런 데밖에 없더라고. 일반 회사는 9시 출근해서 뭐 6시까지 이렇게 그렇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약간 좀 시간 타임이 내가 조율을 좀 할 수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한 건데 자격증 같은 것도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 우리 지금 뭐야 자네 공부한 거를 전혀 써먹지를 못해 자네가 어? 배운 거를 갖다가 그럼 뭐로 배웠니? 시집 가려고 배웠어? 아니 그거는 한 내 후년쯤 아 내 이번 말쯤 계획하고 있었던 거라 사실 네, 공부한 거 제가 써먹지 못하고 있네요. 얘기했잖아. 궁합이란 거는 잘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궁합은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궁합이야. 근데 남편은 항상 너의 손길이 필요해. 항상. 응? 아닌데 더 꼼꼼한데. 그 뜻이 아니라 챙겨주라는 거는 뭐 이런 막 이렇게 여, 아내로서 남편한테 챙겨줄 건 당연한 게 있는데 사업적인 거. 응? 일하는 거, 아이템 같은 거. 물론 남편이 더 꼼꼼하게 할 수도 네. 있겠지만 덤벙거리는 건 너가 그러겠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뭐랄까? 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고 그런 게 있어, 자네가.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한다고 해서 그냥 남편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좀 가끔씩 들이다보라는 거지.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를지언정. 네, 잘 몰라서. 이해가? 아, 네. 가끔 잘 챙겨주라는 얘기야. 아무튼 열심히 해봐. 참 괜찮고 안 좋은 건 딱 하나. 부모님들 건강이 제일 그거 한 가지만 조심하고 나머지들은 가족들 요즘에 뭐 코로나들도 뭐 잘해도 걸려봤다며. 아, 네, 다 괜찮아. 그것만 좀 조심하고 살아가야지. 그거는 앞으로 3년간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3년간은 우리가 마스크 벗지 말아야 될 거야. 막씩. 앞으로 3년이요? 난 그렇게 보고 있어. 내 기도한 바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고 하는 일들은 운이 상당히 발복이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봐. 화이팅. 네.